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이 깨끗한 옷을 왜 세탁기 안에 넣어놨어? 아 그거 천만이가 이번 주 내내 입었던 옷이에요. 아 며칠을 입었건 옷이 아직 깨끗한데 왜 그래? 어? 아 정말. 아 쓰레기를 이렇게 담으면 안 된다니까. 어? 큰 쓰레기를 맨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다시 담아. 그러니까 박수현 씨의 불만은 남편이 지나치게 인색하시다는 거죠. 위자료를 1억 청구를 하셨어요. 맞죠? 참 나 기가 막혀서. 아니 1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 보세요. 부인께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활비를 조금 주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야, 남편이 정도 이상으로 자신의 경제권을 악용했을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참, 저 오늘 시장 보는 날이지? 다 쓰지 말고 좀 남길 수 있으면 남겨봐. 응? 남편은 평일엔 1,000원, 일주일에 두 번 시장 가는 날은 2,000원을 줬어요. 당신 그리고 말이야, 오늘 저 우유곽 한 대여섯 개 좀 구해라. 응? 우유곽 안에다 콩나물을 키우면 좋을 것 같더라고. 응? 콩은 내가 거저 얻어올 때가 있으니까 당신은 우유곽이나 구해놔. 응? 너 신발을 그렇게 신으면 어떡해? 아, 신발 신을 때 뒤를 구겨서 신으면은 뒤쪽이 빨리 닳아요. 발이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벗을 때 신발끈을 풀어놓고, 어? 신고 나서 다시 묶고.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 네. 갔다 올게. 선배님 엄마 나왔어. 네. 어서오세요. 아, 밥 먹는 거요? 아니요, 다 먹었어요. 요한문 앞에서 저 천만이 아빠 봤는데, 천만이 아빠 다리 다쳤어? 걷는 게 이상하더라? 그게요. 구두 굽이 골고루 닳게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생선이요 생선! 싱싱하고 물 좋은 생선! 아저씨, 예. 이 갈치 얼마예요? 오늘 주 세일가로 만 원에 드릴게요, 만 원에. 예. 어, 정말 싸다. 우리 이거 하나씩 사자, 응? 아유, 난 별로요. 아, 돈은 내가 빌려줄게. 사다가 저 천만이 고줘. 애들한테 생선이 좋다잖아. 조심해. 엄마도 조심해. 응, 그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니. 아직 짝이랑도 별로 안 친해.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말 걸고 그래.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우유 마시고 싶지? 급식 신청만 하면 우유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니야 엄마. 난 물 마시면 돼. 안녕하세요. 아, 아빠 왔다. 아, 여보 나왔어. 어, 콩나물 콩인데 우유곽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 넣고 키우라고. 어? 하여간 이제 콩나물은 안 사도 되니까 잘 좀 키워보라고. 어? 이게 뭐야? 여보! 아니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걸 사다 놨어? 어? 아 옆집 수기 엄마한테 빌렸어요. 이 생선 빨리 그 집에 갖다 줘. 어? 아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잖아. 아 얼른! 아니 우리 애엄마가 아줌마한테 돈을 빌려서 이 생선을 샀대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생선 아줌마가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계산 끝난 겁니다. 천만이 아빠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드세요. 김기돈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린고비가 따로 없네요. 판사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 사람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 이게 왜 안 되냐? 어? 지금 시간에 철물점 문 연 데도 없을 거고. 아, 일어나 봐. 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여자가 말이야 누가 깡걸 모르고 아 지금 자빠져. 그게 잠이 와? 형, 저 왔어요. 어, 왔어? 뭐, 못 나갈 일 있는 거야? 아, 얘기해. 돈 드는 일 아니면 내가 다 들어준다, 내가. 응. 아, 제가 올 봄에 결혼을 했으면 싶은데요. 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집 전세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냥 같이 은행에 같이 가셔서요. 보증만 써주시면 돼요. 아니, 그게 그거지, 마. 아니 그리고 집에 가스도 못 넣고 사는 사람이 보증은 무슨 보증이야? 어디서 치사하게 쇼를 해도 그게 뭐예요? 너무 치사하고 조잡하다고. 아 그러니까 형을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형은 돈 몇천 원에 친구도 잃고 친척도 잃고 그러잖아요. 연설 끝났으면 가 임마. 그래요, 갑니다. 어디 혼자서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 진짜 가스가 안 나오네. 가스관이 고장나서 그렇대. 내일 아침 일찍 고쳐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만 참자. 아니야, 난 가스가 안 들어와서 더 좋아. 밖에서 밥 먹는 거 처음이잖아. 천만아, 절에서 밥을 먹으면 말이야,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거야. 이 반찬이 이게 전부 다 무공해거든, 응? 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 응? 어? 먹고 더 달라 그래도 돼요? 아, 그럼, 그럼. 마음껏 먹어, 응? 어? 이따 갈 때 저거 다 얻어가자고, 응? 어? 아, 저거면 내일 모레 아버지 제사상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응? 어? 어떻게 남이 쓰고 남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요? 응. 저거 뭐야? 아, 서둘러야지 다 뺏기겠는데? 어? 아, 당신 얼른 일어나서 과일 좀 챙겨. 제가 듣기에도 김규돈 씨 너무하신 것 같네요. 박수현 씨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김규돈 씨의 이런 생활 태도를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적은 돈도 아껴 쓰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은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죠. 오빠 소개로 처음 만나 두 달 만에 결혼했으니까요. 결혼 전엔 이 사람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 더 좀 찬찬히 살펴봤어야 됐는데 제가 여러모로 너무 힘들 때라서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그때 데이트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오래 할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웬만하면 그냥 후딱 해쳐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결혼식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괜한데 돈 쓸 필요 없다고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이 여자가 그때 혼수로 수저 두 벌하고 이부자리 한 채 딱 그거 해왔어요. 저 그래도 다른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달동네 단칸 세방이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성실한 모습이 믿음직했고요. 어? 저는 그 달동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저 남자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그게 다 하루빨리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는 거려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전 이사하는 날 감격했고요. 저같이 대학도 못 나왔고 한 푼 물려받은 돈도 없는 사람이 나이 35에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거, 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요, 다 애 때문입니다. 애가요, 갈수록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고요, 괜히 아무 때나 눈치를 보고요. 전 그거를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게 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절에 가서 떡 안 가져왔어? 아까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아, 그러길래 아침 일찍 가 있으라고 그랬잖아. 아, 응? 이거 뭐야? 아니, 약바랑 이거 뜯으면 어떡해? 이거 가게에서 잠깐 빌려온 건데. 아,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얘가 왜 이래? 어, 이거 봐! 빈혈입니다. 예, 어린 애들의 경우 음식을 지나치게 가려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천만이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병원에 데려갈게요. 병원? 내가 지금 천만이 보니까 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병원 가는 대신에 내가 이따 올 때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이 있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 그러면 되잖아. 철분이 많이 든 영양제 같은 걸 사주면 좋을 텐데. 요거는 저 얼마씩 팝니까? 13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싼 거는 얼마입니까? 이겁니다. 6만 원이에요. 그러면요, 요 6만 원짜리 요거 조금씩 덜어서도 팝니까? 일단 한 2천 원치 정도 사다 먹였으면 싶은데. 에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빠, 나 수연인데요.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거 받아라. 이건 뭐예요, 오빠?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용돈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마치 전화를 한 거야. 이건 너무 많다. 난 당장 6만 원만 필요한데. 그냥 너 두라니까. 내가 김서방을 너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솔직히 요즘 너 사는 거 보면 후회가 좀 돼. 엄마야. 엄마. 엄마가 미약한데 볼래?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13만 원.
어떡하려고 이런 거 샀어?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먹기만 하면 돼. 엄마가 뭐 돈도 없이 그럴 것 같아서. 엄마, 이거 200만 원이네? 아, 엄마 돈 많잖아. 이거 어때? 그거? 그치, 마음에 들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엄마, 창문 좀 열어야 되겠다. 아빠가 와서 국 냄새 맡을 것 같아. 엄마한테 좋은 수가 있으니까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긴 해. 아니, 이게 뭐야? 튀김이요, 저 빨리 꺼! 당신 뭐야, 어? 저 공국 저 어디서 났어? 아, 사골이 얼마인지나 알고 샀어? 아유, 당신 이제 그만해요. 내가 천만이 주려고 사골 좀 샀어.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사? 이거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찼어, 어? 내가 깜빡 속았어, 어? 아니, 저건 또 뭐야? 아니, 이거 13만 원짜리 아니야? 아이, 제발! 이래도 딴소리 할 거야? 어? 이 통장, 이건 뭐야? 그동안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보고 뭘 했냐고? 나 도둑질 다녔어. 뭐야? 이제 보니까 이거 도둑년이네? 그래, 맞아. 당신이 나 도둑년 만들었잖아. 남의 집 문간에 있는 병원차다가 팔아라고 시킨 게 누군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년 됐다. 왜? 이 여자가 돈 빼돌려서 얼마나 혼자 먹었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커?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도 터질라 그러고 간때기도 부었다. 왜? 뭐야 이게 정말. 그날 이후로 애가 조금씩 변했어요. 예, 좀 전에 들어왔어요. 어, 천만아, 너 조금 아까 아줌마하고 여 앞에서 만났었잖아. 그러고 나서 누구 낯선 사람 본 사람 없니? 아,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조금 아까 너무 급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나갔는데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게 저 50만 원도 넘는 건데. 어, 천만아, 그 서랍에 뭐가 들었니? 아줌마 좀 보여줘. 어, 어머, 이것 봐. 내 목걸이잖아.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애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식 앞에서 부인을 구타하는 거,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여자를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 즉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찾아내신 부인 통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 사람 이름으로 했고요. 통장 관리만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통장을 뺏은 건 아니죠. 김규돈 씨는 돈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부인과 아들한테 사랑까지 절약하지 마세요. 사랑까지 아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까 이 기회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도 한번 마음껏 즐기고 오르시는 것도 괜찮을 거.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와, 여기 사골 진짜 많다. 우리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좀 무서워. 참아야 된다니까. 우리도 이런 데 익숙해져야 돼.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래? 어? 나도 멸치 좀 먹어야 될까 보네. 어? 아유.